3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의 코로나19 확진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의 1차 전파 이후 가족과 지인, 또 다른 학생으로의 연쇄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개학 이후 한 달여 만에 학교 방역막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내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083명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확진자 13,835명의 7.8% 수준입니다. 시설별로는 초등학교 485명, 중학교 294명, 고등학교 231명, 대학교 12명, 학원 61명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은 959명이고 교직원은 124명입니다. 월별로 보면 3월에 확진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1월에 350명, 2월에 252명, 3월에 420명으로 1, 2월에 전체 확진자의 6.7% 정도 차지했지만 개학 이후인 3월에는 8.6%로 늘어났습니다. 3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개학 이후 학교 방역망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분석했더니 학원과 학교에서의 1차 전파 이후 가족, 지인, 다른 학생으로 N차 전파가 이어졌습니다. 또 학원과 학교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점도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학원에서 감염이 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학교 오면서 모르고 왔다가 학교 내에 전파가 되는 사례가 있고, 조그마한 의심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근을 중지를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등교를 조금 중지를 거부해서 검사를 먼저 받고. 경기도교육청과 방역당국은 학교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